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저희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오피스텔 호텔을 개조해서 그밖에 떠들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악의적인 거예요. 예. 먼저 11월 19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핵심적인 뭐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 24번째 대책이다라고 언론들은 다 떠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호텔을 개조해서 하는 거냐 뭐 국민의힘의 말만 듣고 계속 모든 언론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전부 빼고 마치 호텔 개조해서 아이들을 키우라는 거냐 이런 아주 나쁜 그 프레임으로 벌써부터 그 부동산 정책 자체를 오염시키는 맞아요. 보도들이 많은데 네. 먼저 우리 한문덕 교수님 네. 이번 11월 19일 날 나온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 뭔지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죠? 네, 지금 네 가지라고 그러셨으니까 일단 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걸 좀 불식시키고자 일단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네네. 서울 수도권에 2.4만 호 일단 우선적으로 실제로 실현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1번이고요. 네. 2번은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좀 주지할 게 한 가지 있는데 뭐 1인 가구만 짓냐 이런 소리가 많잖아요. 네네. 보도들은. 근데 실제로 내용을 안 읽어보고 기사 쓴 것 같아요. 3번이 이제 질 좋은 평생주택인데요. 네네. 우리가 보통 49제곱미터 이하나 뭐 이렇게 15평 기준으로 그동안 1인 가구 임대주택이 많았는데 네. 국민임대도 그렇고 요번에 이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중형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다. 네. 요번에 나오는 물건은 아니지만 향후에 계속 이어져서 하겠다. 그래서 60에서 85제곱미터 네. 국민주택 규모까지 그런 성향을 좀 분명히 밝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장기 주택 공급 확대인데 이건 눈에 이제 피부로 지금 안 오잖아요. 근데 1년, 2년 금세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1년 이후부터 큰 시장의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탁사에다가 신탁사에 자금이 많잖아요. 네.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슬럼화되거나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좀 해제돼가지고 네. 진도가 안 나오는 곳들이 많아요. 물론 공공 재개발로 또 모집을 했지만 전부 소화할 수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질 좋은 주택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도 있어야 되고 네. 제도도 받쳐줘야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건축주들은 잘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갖다 정부에서 공공약정 형태로 해가지고 신탁사의 자금이 순환될 수 있게끔 제도를 지금 마련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힘을 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차인의 부담 강한데요. 뭐 이 부분은 큰 내용은 없지만 좀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전세 공급을 유도해서 좀 베니피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 주택 공급 확대가 제일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3번, 2번 말씀드린 이거 중장기 네. 이 계획이 내년 상반기 아니라 후년 2022년 하반기까지 하면 물량이 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100%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물량을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전세 물량을 계산을 안 하고 이것만 쳐다보면 아 뭐 11만 4천 원 갖고 어떻게 힘을 쓰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년에 연평균 서울 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한 8만 호입니다. 2015년에. 네네. 그리고 많을 때 한 10만 호 돼요. 1년, 연평균이요. 네네. 그러면 한 달에 8천에서 만 건이잖아요. 네네. 자, 그 중에 이제 얼마 전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하셨지만 66.7인가 7% 거의 70% 수준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네네. 물량이 30% 줄잖아요. 오.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10만 건이 거래되는 게 3만 건이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그 징조를 어떻게 하냐면 8월, 9월, 10월에 전세 그 계약 거래량이 보도된 게 지금 실거래가로 나온 거 보면은 17,000건에서 11,000건으로 줄었다가 저번 달에 5,200건으로 줄었어요. 네네. 그럼 이번 달 수치가 중요해요. 11월 말 끝나고 나서 또 4,5,000건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5만 건대, 4만 건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4만 건이 2년을 가정하면 8만 원이잖아요. 네. 8만 원대 지금 11만 원에서 수도권 빼면 한 5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서울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네. 현재 물량의 50% 수준을 더 공급하는 엄청난 물량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위력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큼에도 불구하고 보도들을 많이 안 해가지고 좀 희석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은근히 스며들어서 시장에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혹자에서는 뭐 아파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에 지금 못 가시고 이제 아파트 전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빌라 쪽으로 가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주택의 어떤 빌라나 다세대 형태이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편안하게 그걸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가 줄게 되고 균형점이 하방 압력을 주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이 서서히 스며들 거다. 네. 제가 볼 때는 내년 봄 되면 보이지 않게 전세 가격이 안정될 소지가 되게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 제가 좀 눈에 띄게 봤던 거는 평형대를 30평형대로 늘리고 네, 그렇죠. 소득 수준 제거 제한을 좀 뒀는데 그걸 좀 완화시켰잖아요. 그게 맞죠. 좀 그래서 30년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그게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네. 일단은 전세 안정 대책 효과 없다는 의견이 54.1% 정도 나왔지만 서울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46대 47이어가지고 서울 쪽에서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걸로 보여졌어요. 약간이 아니라 그 저 여론조사는 어딘가요? 저기 리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갖고 그 리얼미터인데요. 네. 리얼미터의 그 여론조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구라미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구라미터라고 구라미터요? 라고 얘기하는 아, 그거 동감합니다. 있어요. 조금. 왜냐하면 전부는 그렇진 않겠지만 네. 제가 일부가요. 네. 네. 아,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리얼미터의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네. 전혀 상황이 다르게 나와서 제가 그 여론조사 통계 마지막 결과만 보도가 되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여론조사 그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문항이 네네. 심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왜 그 상관없어요. 진짜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질문 순서를 박아놓고 당연히 앞에 부정적인 걸 놓고 네. 가면 그 심리적인 여파가 크기 때문에 보통 통계를 할 때는 엮어서 안 하거든요. 따로 딱 그것만 팩트만 하지. 그런 형태를 써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부동산 여론조사가 리얼미터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뭐 문화에 잘못됐어요. 누가 봐도. 근데 그건 잘 안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자꾸 리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보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걸 네. 전달할 제가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저 총수님께서 좀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 여론조사를 저는 신빙하지 않는다. 우리 이윤영 대 소장님도 여론조사 기관의 소장님이라서 네, 열심히 그거를 찾아볼게요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론기관이랑 똑같은 여론기관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그쪽 분들이.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부동산 대책 뭐 핵심적인 거를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1인 가구, 2인 가구에 뭐 임차인들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니까 그러면 3인 가구, 4인 가구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3, 4인 가구의 어떤 저 주택 공급도 네. 좀 질을 좋게 네. 높이는 네. 그런 것도 정책이 있고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저희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오피스텔, 호텔을 개조해서 그 밖에 떠들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아, 이거는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악의적인 거예요. 예. 심하게 악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몇 프로나 돼요? 근데 다른 의견도 있겠죠. 그 네? 정책 중에 호텔과 아, 3천호입니다. 3천호인데 3천호? 그 11만원 적습니다. 3천호인데 이렇게 모든 걸 그 매도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차이점이 큽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네. 분석인데 그 전에 호텔은 뭐냐면 청년 역세권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네. 리모델링을 했을 때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뭐 80에서 90% 수준의 네. 그 임대료를 수용해서 하는 거로 옵션을 맺어가지고 가는데 그 호텔이 이제 민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자금 지원 들여서 잘 짓고 임대인을 모집했어요. 임차인 청년들을 네. 모집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료는 30만 원이에요. 네. 누가 들으면 저렴하죠. 근데 옵션이 38만 원. 관리비가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만 원 돈이 이래서 임차인들이 튕겨 나간 거예요. 오. 주인이 누구예요? 호텔 주인. 민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번에 하는 건 좀 틀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정부에서 이거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좋은 정책인데 희석된 네.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호텔이 지금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호텔들은 보통 전철역 근처에 있고 입지가 좋아요. 그러네. 입지가 좋은데 영업이 안 되고 뭐 부채 유동성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팔아야 된다. 이제 어려운 호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 호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안 강남에 들어오니까. 있는 호텔도 매물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한데 큰 호텔들도 매물이 나와 있을 정도니까요. 주로 조그만 호텔들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정부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오, 관광업계 어떤 아픔을 좀 헤아리면서 이것도 활용하다 해서 그 전과 같이 안 하고 주인이 누구냐? 정부예요. 근데 만약에 제 말을 실수인 게 정부가 만약에 또 민간한테 밀어준다면 이건 제가 정부를 비판하겠지만 그렇죠.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공공의 임대 네.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정부인데 감히 일부러 그렇게 비판거리가 될 뭐 임대료 이런 거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저렴하고 이렇게 만들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인 가구지만 유리창이 좁아가지고 리모델링 비를 받았으면 유리창을 넓혀야 되는데 안 넓힌 거예요. 창문이 없어가지고 뭐 별수에 달았는데 요번에 그 샷시 하나 고친데 저렴하게 공동구매하면 80만 원이면 2만 원 샷시 나옵니다. 네네. 빵빵 뚫어주고 물론 복도식이잖아요. 네네. 복도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경 쓰고 개별 난방이도 나왔어요. 바닥에. 네네.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그 비판이나 여론하고 전혀 반대의 어떤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에 주인도 좋고 시설도 좋고 이게 나오는 건데 이걸 설명할 기회도 없이 김현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중에 좋은 사례를 제가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 저는 그걸 깊게 받아들였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내놓으셨겠죠. 그래서 아니, 저는 좀 좋게 봤으면 좋겠다. 대부분 고시원에 사는 것보다 호텔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청년들이? 그거 말을 잘 고시원과 호텔 아니 어떻게 아마 다르고 다른데 네. 이거 너무 이제 보도들이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그러니까 고시원에 봤어요. 사는 건 괜찮고 아니 우리 청년들이 좀 주거복지 정부에서 지원해갖고 호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언론에 좀 악의적인 건데 들어보니까 일단은 입지는 제일 좋은 데다가 그렇죠. 그런 게 있을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전세자금 전세 이거 가격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저는 잡혀가기 시작한다 보니까 잡혀가고 그거 뉴스에 안 나서 근데 우리가 데이터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네. 전세 거래량이 8월 9월에 17,000건 18,000 줄었다 그랬잖아요. 5천 네네네. 건으로 저번 시간에 자 근데 전세 거래 물건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이 다루시는 청년 주거 뭐 2억 3억대는 조금 수요가 몰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나머지 위에서 끌어줘야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위에가 지금 정체 현상이 벌어지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이버나 뭐 호갱노나 이렇게 보시면 한 달 전에 든 매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 이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가격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신호겠죠. 네. 가격 임계점에 달하면 수요가 급격히 줄겠죠. 네. 그 다음 달 전세 거래량이 참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 달 12월하고. 그때 만약에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이미 가격의 임계점에 다다랐고 지금 말씀 주신 매도자 입장에서는 비들에도 매매를 하려고 비워놓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균형을 찾는 혼란기를 거치는 과도기가 11월, 12월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연말이 지나면 어떤 기준선이 또 바뀌니까요. 네. 그러면서 또 단기 임대 사업자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야, 이걸 내가 전세로 갈까? 매매로 갈까? 두 개를 다 해볼까? 혼동 시기를 지금 겪고 계신데 미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1년 안에 안 팔면 봐 내년에 만약에 사전 분양 6만 원 터진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정부가 그 분위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사전 분양 그 분양 물량에 대해서 그리고 입주 물량도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요번에 119 11월 19일 대책이 119 대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119 대책 이게 조그만 것 같지만 지금 전 시장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아까 소장님 쌓여가고 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보도에는 안 나오지만 또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도에는 안 나오지만 거기다 빌라 말씀 주신 빌라나 다세대 전원주택 한옥주택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그 물량은 몇만 채 넘쳐요. 네네. 막말로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를 저 같은 사람 말고 그 저 일하시는 분 많잖아요. 알바생 한 10명 써서 팀 하나 딱 만들면 데이터 시계를 지금까지 제가 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포해 주면 지금 보도의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쪽보다는 정부 발표는 그나마 믿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식으로 시장을 안정시켜 주면 그리고 한 사람이 요새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전세가 신고가로 지금 신문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할 게 없으니까 수급지수로 가요. 수급지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보도가 전세난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5대 지침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아예 들어와서 나갈래 이랬다고 가정을 해요. 네네. 지금 알아보러 가면 원래 살던 집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데는 집이 없잖아요. 네. 나가라는 거 왜 나가라 그러겠어요. 수요자가 있는 단지니까 나가라 그러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하고 싶으니까. 저쪽 조금 그거보다 좀 열악한 데는 나가라고 안 해요. 그냥 지내죠. 나가도 팔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쪽에서 몰린 부분들이 지금 붕 뜨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이 매매로 나왔는데 이것도 안 팔린다. 전세도 안 나간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지금 표현 중에 우리가 보시는 게 전세 수급지수. 이 한 사람이 집을 보러 다닐 때 한 집만 보러 가나요? 여러 집. 아니죠? 최소한 10집은 볼 거예요, 지금 분위기에서. 많으면 20집. 그러면 전세 수급지수가 2000%인 거예요. 지금 130%라고 그러잖아요. 100을 기준으로 30%가 더 많다. 그 많은 게 아니죠. 지금 나온 분이 분명히 윗단계를 갈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께서 윗단계 전세 매물이던 거를 내보내고 그냥 팔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팔면 걸리면 벌금을 물잖아요.
벌금을 무는데도 이게 세입자를 내부 계약갱신 안 하고 매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의무상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네. 이렇게 내보내고 팔았을 때 수익이 팔리면 엄청난데 만약에 걸리더라도 낼 어떤 손실이 너무 적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할 일은 정해져요. 벌금이 약하다. 벌금 그냥 세게 매기면 이익보다 손실이 크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 해주고 전세 보도는 벌금이 얼마예요? 몇 프로요? 그게 이제 과태료 그냥 과태료. 과태료 최고가 500이에요. 제가 아는 거. 천 단위는 아니네. 지금 몇 억씩 올랐는데 500은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돈도 아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아까 소위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집값의 몇 프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그 너무 세요. 집값의 10%를 낸다든가. 어떤 쇼킹한 스토리죠. 어떻게 보면.